노래자랑도 밴드가 있잖아요. 네, 정국 노래자랑 드럼 치는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. 아. 중현이라고 우리랑 같이 음악했어요. 아. 네, 홍대 프리버드에서 박중현이라고 같이 음악을 했어요. 현재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술도 한 두 번 먹었는데 스쳐간 두 번 먹은 인연은 기억이 안 나요. 아, 저랑은 좀 많이 연이 있었고요. 머리 까져갖고. 정국 노래자랑 드럼 치려면은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이런 그런 맛이 있잖아요. 걔는 이제 그쪽으로 아예 갔었어요. 트롯이나 뭐 대중가요나 가요대전 드럼도 쳤고 그러면서 그 성인가요의 맛을 잘 내더라고요. 그 쉽지 않아요. 어렵죠. 한국을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저는 흐르는 음악을 좋아하고 우리 찬희 씨 같은 경우에는 메탈을 좋아하잖아요. 저 각진 음악을 좋아하고 중현이는 그 정도 먹어요. 흐르는 거고 각지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? 그러면 흐른다라는 얘기는 그때그때 막 반응하고 뭐 그때그때 굳이 정해진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같이 물길도 같이 만들고 이런 음악인 거고 각진다라는 표현 헤비메탈은 전 각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각이 있죠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음악 일단 흐르는 음악 중현이는 네. 아 그걸 듣고 싶었어요. 중현 씨는 어떤 중현의 음악이죠. 아 전국 노래자랑을 이제 시청하시면 중현 씨 들어보세요. 재밌어요. 드러머 이름이 박중현입니다. 박중현 씨를 한번 딱 이렇게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해보십시오. 박중현만의 색깔? 색깔이 있어요. 색깔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색깔을. 아 그러면 이제 큐브 이후로 어떻게 밴드 활동, 음악 활동을 하셨죠? 큐브를 관두게 된 게 멤버들 안에 좀 마찰이 있었어요. 멤버들 간에 어떤 불화 생겨서 제가 나왔죠. 제가 나와서 그때부터 대치동에서 스튜디오를 차려서 쫄딱만 했어요. 아 쫄딱? 쫄딱! 대치동의 한다 월세가 400, 그 당시에 400 얼마였는데 80평 정도였거든요. 80평? 네, 대출도 받고 해서 뭐 해서 쫄딱 망해서 뭐 밤에 비디오방 알바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그 세차장 알바하고 12시부터 레슨, 1시부터 레슨 해서 갚았죠. 그 쫄딱 망한 빚을 갚고 그러면서 이제 이 동네 관악구로 온 거예요. 그때 관악구 와서 저쪽 밑에 저 길 건너에서 지하에서 이제 먹고 자고 참 고마운 친구였어. 서민호라는 친구였어요. 지금 제주도에서 밴드를 하는데 빅브라더라고 그 친구가 이제 그때의 지하실에 보증금을 해줬죠. 걔네 집 좀 살았어요. 그래서 민호라는 친구가 동갑이에요. 민호라는 친구가 보증금을 내줘서 저 거기서 이렇게 레슨도 시작을 할 수 있었고 먹고 자고도 해결이 됐었고 그렇게 이제 생활해 오면서 돈도 모아서 이제 종합학원을 올린 거죠. 아니 그러면 대치동에서 왜 스튜디오를 시작하신 겁니까? 계기가? 큰 물에서 놀아보자. 대한민국의 중심. 남남아니라.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, 야 남달라요. 거의. 남달라요. 몇 달 만에? 1년 만에. 1년 만에? 아, 2년 했구나, 2년. 2년도 했는데, 그 당시 인연도 많이 생겼죠. 뭐, 손성훈이라는 가수도 알게 되고. 손성훈? 네. 내가 선택한 길? 네, 그 양반. 알게 되고 뭐 작곡가 형들도 좀 알게 돼서 세션도 조금 하기 시작을 했었고 뭐 그렇게 됐죠. 그 인연은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데 아 쫄딱 망했죠. 서울은 강남 아이가 갔는데 쫄딱 1년 만에 망해서 그때 신발 가져간 놈 야 너 씨 합주실 대여를 한번 해줬어요. 대여를 안 하다가 근데 뭐 어떻게 거기서 활동하는 밴드였는데 합주 끝나고 갔더니 신발이 없는 거예요. 참 연락처도 없었고 도둑 맞았죠. 11장 네, 없는 돈에 신발 샀는데 11장을 잘 먹고 잘 사냐?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그 친구. 그렇죠 늦지 않았죠.
대충 누군지도 감을 오는데 어렸으니까. 그래요. 지금 뭐 11장 갖고 오면 용서되잖아요. 아니, 이자가 붙죠. 대치동에서 1년 만에 쫄딱 망해서 2년? 네, 2년. 관악구? 네. 지하 연습실. 지하, 이제 관악구로 온 거죠. 지하에서 네. 먹고 자고. 몇 평이었나요, 거기? 그때 25평? 됐죠. 우리 원장님은, 연창현 원장님은 그래도 평수는 큰 데서 노셨네요. 두 배라 그러세요, 두 배. 아, 그래. 아, 우리 두 배님? 네. 네. 두 배 씨는 그래도 평수는 큰 데서 항상 운영을 했습니다. 25평이 크진 않아요. 아, 옛날에 25평이면. 지금도 25평짜리 지하 찾으려면 힘들잖아요. 아, 그래요? 지하가 없어, 이제. 거기서 이제 돈을 좀 땡겼죠. 홍보도 많이 했었고, 개인 레슨이라든가, 레슨에 대한 길도 생겼고, 이렇게 해야겠구나도 생겼고, 대학도 많이 보내고, 그러다가 이제 돈 모아서 지성으로 올라온 거죠. 그러면 25평짜리 지하에서 몇 년 동안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, 뮤직스테이션 지금 2층이잖아요. 네네. 여기까지 온 거죠? 거의 8년. 8년? 네, 8년. 와,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. 건물주 아저씨가 아주 지긋지긋했죠. 아, 그쪽? 네. 새벽에 들어오고, 새벽에 드럼 치면 안 돼요. 죄송합니다. 그러나 똥 내려와죠. 새벽에 제발 좀 잠 좀 자요. 죄송합니다. 그랬었죠. 와, 8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2층으로 왔잖아요. 지상. 네, 지상. 저희 어렸을 때는 지상 연습실이 꿈이잖아요. 꿈. 네. 지하, 또, 그때는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해서 나왔는데,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, 건물주님. 지금의 건물주도 좋으신 분인데, 거기 건물주님도 되게 좋으셨죠. 때 되면 뭐 선물 같은 것도 사주고, 추석이나 설날에도 이제 저희 고향을 잘 못 가잖아요. 고향 내려가면 나에게 며칠인데 아직 그 짓거리 하고 있냐고.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막 그러시는 부모님과 친척분들 많죠? 이렇게 알지 않아요? 그렇죠. 네. 코스. 그거 잘 안 갔죠? 잘 안 가다가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 건물주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제사 음식 같은 설날 음식도 갖고 싸서 좀 먹으라고 그랬었죠. 좋으신 분이셨어요. 지금은 의정부 쪽으로 건물 팔고 의정부 쪽으로 가셨는데 가끔 통화는 합니다. 가끔? 네. 1년에 한 번 정도? 그래도 그 고마웠던 인연은 잊지 않고. 네. 예, 예. 아우, 너무 좋았어요. 시끄럽다고. 어느 날은 갔더니 그 연습실에 뒤에 문이 샷시 문이었는데 어느 날 철문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. 방화문으로. 맘대로 연습해라. 막아주셨어. 얼마나 고마운지. 참 고마운 분이네요. 월세도 안 올렸어요. 얼마였나요? 25평? 그때 22만 원이었어요. 와, 거저네. 네, 그래서 보통 5년에 올리잖아요. 그것도 안 올리시고. 그냥. 그리고 목욕탕 건물이었는데. 목욕탕? 네. 씻으라고. 키도 주셨어요. 키도 주셔서 목욕탕은 9시, 10시에 닫잖아요. 그럼 이제 한 11시쯤 가서 샤워하는 거예요. 탕에 물은 없는데 물은 다 빼죠. 샤워만 하고 되게 좋으셨어요. 되게 감사하신 분. 아우, 감사했죠. 냄새가 나서 키에 준 건 아니고요. 그러면 여기 관악구 여기 이제 뭐 뮤직스테이션 음악학원은 언제 오픈한 건가요? 여기 14년도 이제 10년 됐어요, 딱. 10년? 네, 10년 됐죠. 여기도 월세를 10년 만에 올렸어요. 현재 계시니까 월세는 안 물어보겠습니다. 예. 네. 묻지 마요. 네. 배 아파요.